풀이하겠습니다. 1번 1BTU란 몇 칼로리인가? 1BTU가 우리가 뭐 얼마요? 0.252kcal였죠. 따라서 칼로리로 물으면 252칼로리가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증기의 엔탈피. 엔탈피가 뭐예요? 열량이었죠. 그래서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을 얘기합니다. 엔탈피고요. 뭐 그다음 뭐 액화열은 증기의 잠열, 기화열은 증기의 기화열량, 엔트로피는 증기의 증발량, 절대 온도로 나눈 것, 이런 것도 혹시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엔트로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탈피가 나왔지만요. 그다음 3번 기력발전에 화력발전이라고 했죠? 화력발전, 기력발전입니다. 기본 열 사이클인 랭킨 사이클에서 단열 압축 과정이 행하여지는 기계의 명칭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열 압축이 우리가 급수 펌프입니다. 우리 세로로 된 거 있죠? 세로로 된 거? 급수 펌프. 그래서, 그 그림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보일러에서는 우리가, 보일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경우는 뭐 등온 팽창이지만은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등압 가열, 등온 팽창, 등압 가열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고요. 터빈에서는 우리가 단열 팽창, 그다음에 복수기에서는 등온 압축 이런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에서 4번 합니다. 4번.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이다. 그 순서가 올바른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물 공급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물 공급 급수 펌프입니다. 물 공급 급수 펌프. 그 다음에 보일러 과열기, 그 다음에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 펌프 이렇게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 펌프로 해서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그림은 랭킨 사이클을 나타내는 TS, 온도 엔트로피 선도입니다. 여기서 A2에서 B, A2에서 B 보시면 얘가 어디예요? 보일러죠, 보일러.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4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서 A2에서 B는 등압 가열 구간이죠. 등압 가열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가 등온 팽창입니다. 말씀드리면, A2에서 B가 보일러에서의 등압 가열이고 B에서 C는 똑같이 보일러지만은 보일러에서 등온 팽창입니다. C에서는 등압 가열은 똑같은데요. 여기는 과열기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5번 지금 여기서 A2에서 B 나왔지만은요. 뭐 A1에서 A2 지금 3번 문제가 A1, A2 이건 물었죠. A1, A2에서 급수 펌프에서 단열 압축 이건 물었고요. 그다음에 뭐 E에서 A1이나 D에서 E 요런 것도 터빈과 복수기에서도 용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에는 답이 4번. 6번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재열기의 목적은입니다. 재열기가 뭐요? 재열 사이클에 있죠. 재열 사이클에 있습니다. 얘는 증기를 가열하는 거. 급수 가열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거. 재열기는 증기를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재열기의 목적은 증기를 가열한다. 7번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뭐다? 딱 보시면 그림상에서 뭐가 있어요? 가열기가 있는데 여기 급수란 말 빠지고 가열기만 있죠? 그래도 급수 가열기를 얘기한 겁니다. 급수 펌프 외에 여기 있는 것 가열기 급수 가열이고요. 이것은 재생 사이클을 말합니다. 재생 사이클. 8번 고온 고압 고온을 채용한 기력 발전소에서 이제 화력 발전소란 말 잘 안 하고 기력 발전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력 발전소에서 채용되는 열 사이클로 그림과 같은 장치 선도의 열 사이클 딱 보시면은 일단 급수 가열기가 있고요. 재열기도 있습니다. 급수 가열기와 재열기가 있으니까 얘는 재생 재열 사이클, 재열 재생 사이클 이렇게 됩니다. 답은 예, 4번이고요. 9번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이란 말은 이 열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열을 조금이라도 재활용하고 더 활용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고압 고온 증기의 채용과
과열기에 설치, 이거 과열기 설치 맞고요. 나 절탄기, 절탄기가 모여서 배기 가스의 여열을 사용해서 급수에 예열하는 겁니다. 보일러 급수로 예열하는 것이 절탄기였고, 공기 예열기는 뭐다? 연소 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연소 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연소 전기를 예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재생제어 사이클도 당연히 맞고, 조속기는 뭐예요? 조속기는 속도 조절하는 거지, 이거는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과는 거리가 뭡니다. 10번, 중류, 연소 기력 발전소의 공기 과잉률, 얼마예요? 1.1에서 1.2, 1.1에서 1.2, 미분탄은 1.2에서 1.4, 중류는 1.1에서 1.2가 됩니다. 11번, 기력발전소에서 탈기기에 설치 목적은요. 탈기기는 뭐다? 우리가 급수펌프에서 보일러로 물을 보낼 때 그 용수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분리하는 것이 탈기기였습니다. 그래서 급수 중에 용존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 12번입니다.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 공기 예열기는 뭐였다? 연소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연소 공기를 예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로의 온도가 높아져 보일러의 증발량이 증가한다. 얘는 연소 증기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보일러의 증발량이 증가하고요. 매연의 발생이 적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요. 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료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의 발생이 적고, 그다음 보일러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연소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소율이란 것은 뭐냐면 연소가 그 연료가 일정 시간에 뭐 타는 비율, 연료가 일정 시간에 많이 타면은 여기서 연소율이 증가하고 작게 타면 감소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연소율이 그 타는 비율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연소가 더 잘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건 연소율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13번 증기터미널 팽창 도중에서 증기를 추출한다. 증기 추출해서 추기가 되는 겁니다. 초기터빈. 14번 발전소 원동기로 이용되는 가스터빈 특징입니다. 가스터빈은 전기터빈과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오른 것입니다. 평균 효율이 전기터빈에 비해서 높습니다. 터빈에 비해 이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더 높다 하고요. 나 기동시간이 짧고요. 가스잖아요. 가스는 기동시간도 짧고 조작이 간단하고 첨두부하에 적당하다. 이게 맞습니다. 가스터빈이 이렇게 돌고, 나 냉각수가 적게 돌고요. 나 설비가 설비, 건설비, 유지비 다 적고요. 보수가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가스터빈. 15번. 증기 압. 증기 온도, 진공도가 일정할 때 추기를 하면은, 증기를 추출하면은 추기하지 않을 때보다 단위 발전량당 증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추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발전 화력발 전체 열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연료를 더 적게 쓴다는 겁니다. 초기를 하니까 그 효율이 높아지니까 연료는 더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똑같이 발생해서 전기는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전기를 추출하니까 연료는 적게 들고 전기는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전기 소비량 증가, 연료 소비량은 감소가 됩니다. 계속해서 16번 터빈 발전기 과속도 시에 보호를 위해서 비상조속기 설치합니다. 이때 전격 속도의 몇 프로 정도에서 동작하도록 조정되어 있는가? 10% 정도를 했는데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9%에서 11% 정도 동작한다라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상조속기 동작. 17번인데, 네, 17번 봅니다. 60Hz 2급 터빈 발전기 과속도 트립은 몇 RPM인가 합니다. 단, 과속도 트립은 전격 회전수 1.1배입니다. 즉,
일반적인 회전수에서 보다 1.1배 10%죠. 앞에서 16배에서 했지만 10% 더 증가하면은 트립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정지시킨다는 거. 우리가 이거 전기기기 과목에서 합니다. 전기기기, 동기기나 유도기에서 하는데 동기속도로 NS라고 있습니다. NS는 얼마냐? NS는 P분의 120F라는 거예요. 따라서 P는 뭐냐? 극수예요. 전력이 아니고 극수입니다. F는 주파수예요. P가 2극이고요. 2극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 60을 하니까 얼마다? 3600rpm. 즉 2극에 60Hz이기 때문에 얘는 36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속도 트립이 1.1배니까 얼마? 3600 곱하기 1.1배 하면 얼마요? 3600, 360도 하면 3960rpm이 되면은 얘는 정지를 한다. 예. 정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3960이에요. 계속 18번 보세요. 18번은 공식을 묻지. 아, 좀 치사하게 했죠. 얘를 말로 부르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화력발전소의 기역은 발생 니은을 열량으로 환산하는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디귿의 보유 요량 니은을 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번 기역 니은 다, 이거 기역 니은에 가나다라 전부 다 넣어보면은 이게 뭐냐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열 효율은 보세요. 발생 전력량, 얼마? 발생 전력량이 W인데 이것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 그래서 전력량, 열량을 환산한 값 860을 곱했죠. 이것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연료의 보유 열량, 연료가 얼마? mh죠. 에 비율을 얘기한다 라고 해서 18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에는 다. 예. 공식 물으면 금방 찾으실 건데 말로 물으니까요. 말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어렵게 내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뭐 공부 공식 충분히 이 공식 자체를 이해하고 계시면은, 예. 맞출 수 있습니다. 19번 가볼게요. 19번 보세요. 터빈 입구의 엔탈피가 815. 터빈 입구 8터빈 들어가는 거요. 복수기 엔탈피가 270입니다. 아, 그러니까 터빈 815 들어가는데 복수가 270 됐으니까 815-270만큼 우리가 발전하는데 사용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입 증기량이 300톤퍼아워입니다. 유입 증기량이 300톤퍼아워고 이때 발전 효율이 75,000kW입니다. 이때 발전 효율을 0.95로 하면 터빈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일단 발전기 효율과 터빈 효율은 지금 얘가 터빈 뭐 보일러 빼고요. 여기에서 효율입니다. 이것이 뭐였다? G의 I-IE분의 얼마? 나온 거 전기죠? 860W가 돼요. W인데 해보세요. 자, 이 부분 일어나면서 잘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전력량이에요. 전력량인데, 네, 이게 전력량인데 지금 전력 75,000kW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얘가 얼마냐면은 지금 300톤퍼아워요. 300톤퍼아워입니다. 시간당 300톤이요. 그럼 이 아워가 여기 분자로 가죠. 지금 분모에서 분모로 했으니까 이놈을 분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전력 곱하기 시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력량이 된다는 겁니다. 단위가 이렇다 해서 너무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860 곱하기 전력량이 75,000입니다. 75,000이고요. 전기가 얼마냐면 시간당 300톤이니까 지금 요거 다이다이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300톤은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의 3승이 됩니다. 10의 3승이고요. 10의 3승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I-IE는 뭐다? 터빈에서 복수기 엔탈피를 뺀 거예요. 815 마이너스 270입니다. 270인데,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터빈과 발전기를 토탈한 효율을 잃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터빈의 열 효율만 물었으면 터빈의 열 효율 그러면 이 발전기 열 효율을 이타치는 어떻게 분모로 가면서 분모에 곱해지는 거죠. 이 값이 얼마다? 0.98이에요. 0.98. 분모에 오면서 분모에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0.403이니까 얼마? 40.3%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19번은 단위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번.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kg에 석탄 10톤을 연소해도 24,000kWh의 전력을 발생하는 화력 발전소의 열 효율은 얼마냐? 얘는 발전소 열 효율입니다. mh분의 860W. 주어진 조건에 다 만족하죠? 얘가 얼마? 10톤. 10톤이에요. 무게. 키간다 아니고요. 그냥 전체 연료의 무게를 줬고요. 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이고 여기도 전력량 24,000kWh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돼요. M 10톤인데 기본 단위가 지금 얘가 보세요. 10톤인데 얘가 지금 단위가 뭐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따라서 얘가 킬로그램당 칼로리이기 때문에 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만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10톤은 얼마? 10 곱하기 킬로그램 바꾸면 10의 3승이에요. 10의 3승. 그리고 이것이 열량이 얼마냐면 5,500이라고 했죠. 5,500. 네. 그리고 860 곱하기 전력량 24,000입니다. 24,000. 하니까 답은 곱하기 100% 하니까 37.5%가 됩니다. 37.5%. 예. 21번 갑니다. 1톤의 석탄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량은 얼마냐 합니다. 전력량은 보세요. 공식은 똑같아요. 이타는 얼마? mh분의 860W인데 여기서 묻는 건 뭐다? W가 얼마냐 하면 전력량이에요. 예. 그래서 W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860분의 이타 mh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860분의 효율이 얼마냐면은 20% 0.2 곱하기 무게 얼마였어요? 얼마를 준다? 1톤이죠. 킬로그램을 바꾸면 1000kg이 됩니다. 그 다음에 H가 열량이 얼마? 1kg의 발열량은 5000입니다. 5000. 하니까 그 값이 1160kWh가 됩니다. 전력량 1160kWh가 돼요. 계속해서 22번입니다. 22번. 네. 22번. 발열량 5,000kcal/kg. 그러나 H, 5,000이, H가 5,000입니다. 석탄 발생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 종합 효율이 이타가 30%, 0.3일 때, 전력량이요, 30억kWh입니다. 전력량 W가 30억이면, 억은 10의 8승이죠, 맞죠?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8승이 돼요. 30억kWh. 그래서, 일단 석탄량은 몇 톤인가 라고 묻습니다. 보세요. 이타는 얼마? mh분의 860W에서 지금 묻는 것은 m이고요. 이 m의 단위는 톤이 됩니다. 톤. 따라서 m은 h 곱하기 이타분의 860 곱하기 w예요. 그러면 h가 얼마냐? 5000. 예, 5000 효율이 0.3 그 다음에 860 곱하기 W 30 곱하기 10을 8승을 합니다. 8승을 이렇게 하면 1.72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이 M의 단위를 톤이라고 했잖아요. 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1.72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니까 1.72 곱하기 10의 6승이고 톤이 된다는 겁니다. 톤에서 22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라번. 예. 1.72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요. 172만 톤. 172만 톤이 된다. 23번입니다. 23번. 예, 비슷해요. 출력이 P예요. 아, 요것도 잘 보시면 전력 양주지 않고 출력 P를 2만 예, 킬로와트라고 줬습니다. 부하율이에요. 부하율. 우리가 부하율은 앞에서 했죠. 배전설로 하면서 부하율을 했습니다. 부하율은 0.8이요. 그러니까 즉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 0.8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일에 석탄 소비량은 약 몇 톤인가 합니다. 일단 1일에 석탄 소비량이니까 뭐 M을 묻는 거죠. M을 묻는데 일단 보일러 효율 80%, 터빈의 열사이클 효율이 35%, 터빈 효율이 85%, 발전 효율 76%, 석탄의 발열량 5,500입니다. 효율은 모두 다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22번과 똑같아요. M은 뭐다? H 곱하기 이타분의 860 곱하기 W가 돼요. W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때요? 일단 얘가 지금 1일이잖아요. 맞죠? 1일입니다. 1일이니까 보세요. 일단 860이고요. 곱하기 지금 전력 양이 들어가 있는 전력이에요. 전력 2만이면 하루 동안의 전력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에다 시간만 곱해주면 되죠. 시간만 곱해주면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24시간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만큼의 전체 전력을 발생시켜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부하율이 0.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80%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때. 그래서 여기에 부하율에 의한 0.8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는 860 곱하기 2만 곱하기 24 곱하기 0.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열량이 얼마라고 해서 열량이 얼마? 5,500이고 곱하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 되죠. 맞죠? 앞에서 좀 이렇게 하면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킬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는 톤으로 물었습니다. 톤으로 물었기 때문에 야,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 해줬던 것처럼 야, 여기 1000으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교재 풀이에 있는 이 1000은요 톤을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준 거예요. 분모에. 그 다음에 나머지 효율 있죠. 0.8 곱하고 0.3을 곱하고 그 다음에 0.8을 곱하고 그 다음에 0.76까지 곱하면은 333톤이 된다는 거예요. 333톤. 이건 부하율이 조금 있고요. 전력 양 대신에 전력과 하루의 시간을 주어준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다. 23번의 답이 라번입니다. 계속해서 24번입니다.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는 펌프는 복수기에서 냉각수 꺼내는 것이 복수펌프고요.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는 것이 순환펌프였습니다. 순환펌프. 예, 순환펌프고 25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주로 어떤 손실인가?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뭐다? 복수기에서 손실이다. 복수기에서 방열손입니다. 복수기의 방열손. 26번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보일러예요. 보일러. 지금 복수기 화력발전 전체가 아니고 보일러 내에서는 어디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크냐면 순행벽이라고 있습니다. 순행벽인데 이 순행벽이 순행벽은 복수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 내에 있는 겁니다. 순행벽이 뭐냐면 원래 목적은 노벽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노벽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관과 연결하는 보일러 드럼이나 수관과 연결하는 수관을 가진 노벽인데 이것이 수관에 의해서 열의 흡수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순행벽이라는 거야. 보일러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러 할 때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보일러 내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거 순행벽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번
기력발전소 내 보조기 중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뭐 보일러, 급수펌프, 복수기, 그 다음에 터빈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여기 급수펌프입니다. 급수펌프, 모터가 실제로 고장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비기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수펌프가 예비기가 가장 필요한 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예, 마지막 28번. 보일러 급수 중에 염류 등이 굳어서 예, 내벽에 부착되어 보일러의 열전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하며 내면의 수관벽을 과열시켜 파열을 일으켜 하는 것이 스케일 혹은 관벽석이라고 합니다. 관석 혹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그래서 28번의 답이 가번입니다. 예. 뭐 화력발전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계산 문제 몇 개 빼고는 뭐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런 것들 있죠. 반복되는 나왔던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 이 발전 부분입니다. 수력발전도 마찬가지고 화력발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전력 그 원자력발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시간 그 다음에 이런 한번 나머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 정리 잘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